White Syndrome BTS. Legend of K-pop Super Junior. 축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넥스트 리더를 멋지다, 너무 네. 멋져. 아, 누가 얼굴이 또 어디 나왔나 몰라. 네. 송아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BTS. 아니, 예, 저 보지 마시고 카메라 쪽을 봐주세요. 앞에 우리. 관객 여러분들 봐주시고, 아니 BTS 이제는 하나하나 얘기하는 게 힘들 정도로 이제 모든 게 어떤 뉴스가 나도 놀랍지가 않습니다. RM씨, 네, 일단 빌보드 200에서 정상 차지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RM씨, 아까 저 생방제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에서 만났잖아요. 제가 노래 좋다고 했죠? 어쩜 이렇게 노래 좋아요? 노래 좋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만들었고요. 나올 때 이제 스태프분들이 되게 좋아하셔서 아 이거 잘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노래가 나오자마자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군요. 예.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BTS 너무 독보적인 거 아닙니까? 아우, 과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BTS가 독보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순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KBS 조이와 W를 통해서 생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민 씨, 전 세계 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항상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예. 아이돌 라이브 인기상 BTS 축하드립니다. 네, 방탄소년단 축하합니다. 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 앱에서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15일 동안 인기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약 30만 표 를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정말 압도적인 팬덤을 보유한 정말 세계적인 아티스트죠. 방탄소년단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팬들이 뽑은 인기 투표에서 무려 30만 표를 넘게 받아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지민 씨. 예.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키가 맞네요. 아, 아미 여러분. 이 상은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주신 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의 상입니다. 상 받은 거 축하해요, 아미.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B씨도 부탁드립니다. B씨. B씨. 네, 아미 여러분, 저희 기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번에 신곡이 나왔는데 아미분들이 너무 그 곡을 듣고 너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 방탄이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아직 활동 1주 남았으니까요. 아미분들에게 좋은 추억 선물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미 여러분. BTS. 네, 베스트 앨범상의 주인공 방탄 소년단입니다. 지난 8월에 발표한 Love Yourself Answer는 앨범 공개 직후 전 세계 65개국 아이튠즈 팝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까지 227만 장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앨범은 빌보드 한 100차트 11위에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방탄소년단에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까치발 들고 할 뻔했네요. 네. 네, 아미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미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앨범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되게 하루빨리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되게 컸었어가지고 되게 작업하면서도 즐겁게 작업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들어주셨습니다. 아미! 이 상은 정말 여러분들이 앨범을 너무 좋아하셔서 받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앨범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멋있는 작업도 또 멋진 작업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네, 저 진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진 씨. 진 씨. 저요. 아멘. 저희가 이렇게 최고의 앨범상을 받게 됐는데 저희가 음악 작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저희의 음악을 들어주셔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미 여러분들 귀 호강할 수 있는 좋은 음악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씨와 애쉬로니 참여에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빌보드 핫 100 차트의 8위를 기록을 세우고요. 또 유튜브 사상 최단 기간 1억 뷰를 돌파하며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전 세계 아이돌 BTS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아미! 네.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올해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더 사랑받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 BTS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정국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정국 씨. 네. 일단 올해 아티스트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무대를 할 수 있는 건 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때문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 플러스 5G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더 팩트 뮤직 대상 BTS. BTS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누구의 이견도 없는 부동의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죠. 세계 속의 탑 아티스트 방탄소년단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더 팩트 대상 뮤직 대상에는 BTS가 수상의 영예를 안게 해줬습니다.
우리 김상규 대표이사님 한채영씨가 직접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미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뭐 많은 다른 아티스트분들이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따뜻한 봄날에 이렇게 레드카펫을 걸어보고 이렇게 큰 상을 받게 해주셔서 정말 모든 다시 한번 모든 아미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하루하루 감사하는 기분으로 살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같이 우리가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활동하는 페르소나 앨범이 나올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같이 있는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요즘 바빠서 얘기를 잘 못했는데 저희가 많은 것들을 겪고 경험하면서 서로 되게 많이 당연해진 것도 있고 또 무뎌진 것도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방탄하자고 모였을 때 음악이 너무 좋고 무대가 너무 좋아서 모였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처음 봤을 때 그 표정을 잊지 말고 조금 그런 얘기니까 이 자리에서 같이 함께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보자고 하고 싶었어요. 네.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슬로건이 아티스트는 빛나게 팬들은 신나게인데 저희가 여러분들을 빛나게 한다고 하면 약간 오만할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신나게 무대 위에서 할 때 여러분들의 빛에 아주 조금이나마 미약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더 팩트 뮤직 대상이니까요. 한 분 한 분 다 소감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정국 씨 먼저.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대상을 받았다는 거에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자회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기자 간담회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여러분들도 저희를 많이 궁금해하시겠지만 저희도 여러분들이 되게 더 알고 싶고 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서 이번 앨범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또 방필이한테 진짜 뭔가 뭐 전 앨범에도 팬송 있고 그랬지만 이번 앨범 전체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담긴 그런 앨범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고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석진 씨, 오늘 세 번이나 말하게 되네요.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아미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한 줄기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방탄소년단도 아미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이홉 씨도. 네, 저는 짧고 굵게 우리 이렇게 더 팩트 시상식에서 팩트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 주셨고요. 여러분들께 저희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유 씨. 되게 쑥스러워요. 네. 네, 아미분들.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미분들 좋은 것만 보고 이쁜 것만 입고 맛있는 것만 먹으세요. 정말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자, 슈가 씨. 네. 뒤에 VCR에 2013년부터 나오는데 네, 감회가 새롭네요. 정말
이렇게 더 팩트 뮤직 어워즈 1회 이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민 네, 트로피 좀 들어주시고 네. 네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이번 올해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앨범으로 선물하고 싶었는데 잘 듣고 있나요? 네 이번에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곡으로 저희는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랑 함께 어디까지든 가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옆에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 시상식이 끝나고 다음 일정이 RM한테 제가 들었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저희 피팅하러 가는데요. 뭐라고요? 콘서트 옷 피팅하러. 아니요. 네. 네, 빌보드 뮤직 어워즈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5일 뒤에 빌보드 갑니다, 빌보드. 예. 꼭 거기서도 좋은 수상 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더 팩트 뮤직 대상의 영광은 BTS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미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1회 더 팩트 뮤직 대상의 대상은 BTS 방탄소년단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뜨거운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ove that.